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 케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 태양광 패널 저번에 배송 받고 나서 아직 뜯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이거 한번 뜯어보고 테스트로 저기 배터리랑 인버터 그다음에 그 12V, 24V DC 냉장고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위치를 한번 전선으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겸 연결해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잡고 그대로 선을 연결해주면 사용 가능하겠죠?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태양광 패널 그 410W짜리 제품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별게 없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이랑 전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 여기 자체가 M10M14 전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천정, 차량 천장에서 들어와서 얘가 여기 태양열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하는 선이 있죠. 이 배선이랑 연결된 게 그 두 선이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필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M14에가 이 배선에서 온 게 별로 플러스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아무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분 화장실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20리터 펌프식 화장실인데요. 청수, 깨끗한 물을 여기다 이제 부어서 가져가고, 모수는 이렇게, 보통 이게 그 저희 약선물 떠다니는 20리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얘를 풀면 여기서 이제 오물들이 후루루 나오죠. 나오지 게 아래 옆에 쪽으로 이제 띄워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커버, 시트. 어우, 뭐 시트 좋네요. 그 다음에 펌프 물을 담고 여기 물을 여기 누르면 물의 힘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이게 펌프인데 물이 네 군데서 나오고 그랬는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마감이 잘 되어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보시면 이걸 열고 아마 전기를 사용해서 바로바로 오물이 떨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우러 갈 때는 닫아주고 끝까지 닫아주고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옆으로 새지 않아요? 여기 완벽하게 이게 좋나? 저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물을 다 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다 먹게 했는데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다른 물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구나. 자,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았습니다. 앉아서 냉면을 보고 이런 여기서 있겠죠? 여기 끄집어내서 아 이제 난 볼일을 봐야겠어 그러면서 이걸 딱 열고 그다음에 1번 먼저 이걸 쓰면 1번, 2번, 3번 자 눌러보겠습니다. 물이 잘 나오나? 그죠? 오우 3번 2번 오, 제 생각에 대변이 잘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 아이들과 실사용하는 거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얘는 막으면 이거는 오 물이 안 내려가고 여기 닫혀 있을 때는 물이 안 내려가고 이렇게 딱 여기 멈춥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되나 봐요. 오. 괜찮습니다. 좋네요. 요거는 앞으로 저와 함께 캠핑카에서 하루에 그래도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잠시 생각 좀 하겠습니다. 높이도 딱 괜찮은 것 같고 애들이 아이들이 쓰기에는 조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흔히 쓰는 뭐 한 번씩 쓰기에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아요. 뭐 엉덩이가 많이 아프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나? 어쨌든 잘하면 닫은 다음에 누르면 더 좋겠네요. 한 번, 두 번 정도 눌러주면 깨끗해지고 닫고 닫으면 되겠죠.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DC 냉장고 이게 보시면 DC 12V에서 24V 이게 12V나 24V 배터리 이제 용량으로 배터리 전압으로 작동되는 냉장고입니다. 사이즈가 지금 105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처음 봐도 보니까 뜯어서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쇠를 잠그면 여기 위로 올라오네요. 보이나? 잠기면 얘가 이제 안 열리게 됩니다. 문을 닫고 얘를 잠그면 오! 안 열린다. 오! 얘를 다시 풀면 열리고 열린다. 아! 보리가 여기 통과해서 위에까지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괜찮네요. 우와. 이렇게 보시면 배선을 다 이 사람들이 넣어주네요. 얼음 얼리는 이것도 같이 넣어요. 얼음 얼리는 거고 얘는 성에 끼면은 성에 제거하라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에가 많이 끼나 봅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거니까 성에 제거하면 되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제품 자체는 잘 돌고 있습니다. 오, 시원해집니다. 오,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냉장고 작동 여부랑 그다음에 그 휴대용 변기, 휴대용 화장실 이제 제가 한번 뜯어봤고 이거를 이제 구조를 어떻게 해서 넣으면은 제일 좋을지 고민 좀 해본 다음에 바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단은 전기적인 것들이 다 왔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전기 배선이랑 이런 것 좀 자리를 좀 잡아놓고 그 다음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 오늘 여기까지 찍고 내일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 케빈이었습니다.